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야외에서 리뷰를 하나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카데미 GSG522. 예,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크립.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태입니다. 왜냐면 제가 아카데미 MP5 그리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옛날에 좀 좋아했었어서 다이아드란 영화를 보면 거기서 이제 이거 접철식으로 돼가지고 MP5 초기형이 나오죠. 그때는 이제 대테러용 무기로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제 테러 분자들이 이제 사용을 하죠. 거기서 브루스 윌리스가 이걸 뺏어서 잘 쓰죠. 이 진짜 그 당시에는 정말 휴대성 좋고 뭐 이제 뭐냐 건물 내에서, 그러니까 시가전에서 쓸모 있는 총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무튼 그 총에 견착식 버전에, 그러니까 고정식 견착대 붙어 있고 이제 레일 붙어 있고, 그리고 GSG522라는 이 이름으로 MP5가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좀 다릅니다, 형태가. 일단 그렇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이제 가늠자 부분 이게 좀 날아가 버렸어요. 제가 이거를 좀 새거로 사기도 그렇고 중고로 구입을 했습니다. 중고로 구입을 해서, 아무튼 예, 일단 야외에서 이걸 쏘는 거를 좀 보려고 일부러 제가 지금 머리에다가 지금 액션캠을 끼고 찍고 있습니다. 약간 머리털이 휘날리는데 조금 그렇죠. 제 이마 좀 보이죠? 네. 특성상 이렇게 탄이 이렇게 흘러 내려오고요. 일단 짤짤이 형식에 기본적으로도 여기 이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죠? 태엽식으로 돼가지고 연사탄창이죠. 예, 연탄이라 그러죠. 연사탄창입니다. 연사탄창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거 제가 마루이 MP5를 예전에 한 좀 됐네요. 거의 한 15년 전에 마루이 MP5를 제가 잠깐 써봤는데, 예, 그때 이제 금속으로 되어 있고 이런 똑같은 연탄이었는데, 예, 얼마 못 써요. 200발 정도 들어가나? 실제로 한 150발 정도 될 겁니다. 이 양이 얼마 안 돼요. 이렇게 얇아서 이렇게 양이 얼마 안 되고, 써보면 뭐 아시겠죠. 조금만 갖고 놀고 금방 이렇게 좀 되는데, 원래 태엽식이 원래 그래요. 쓰면서 계속 이렇게 계속 감아줘야 돼요. 네, 그런 형식이고, 주요 부위는 약간 딱딱한 플라스틱, 뭐 파이버 재질이 약간 포함되어 있는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가늠자 부분 제가 날라가 버렸는데, 이게 이제 전에 주인분이 요거를 달라고 요걸 빼놨다가, 이게 안 달리니까 여기 달아야 되는데 빼놨다가 다 잃어버리는데, 중고 물건 보면 이거 없는 것 되게 많습니다. 자, 탄창 분리 시 제품 구조상 잔탄이 떨어집니다. 근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고, 지금 제가 이거 배터리가 하여튼 하자 있는 물건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하자 있는 물건을 좀 구입을 해서, 자, 저걸 빼볼게요. 위로 착 올리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게 빠지고, 이게 탄이 들어있는데, 지금 제가 이거는 제가 RC용으로 사용하는 배터리를 지금 집어넣었어요. RC용으로 사용하는 배터리를 집어넣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A123라 그래가지고 리튬 철입니다. 리페 배터리라 그러는데 6.6V 짜리를 넣어놨어요. 이게 보자, 7개니까 7.2V가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전기가 좀 세니까 이걸 넣어놨는데, 아무튼 원래 이게 배터리 트레이로 돼서 AA 사이즈 일반 건전지 아시죠? 건전지가 6개 들어가서 7.2V가 되게 돼 있는데, 배터리 팩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걸 잃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에 보니까 건전지 팩 가이드 같은 게 하나 들어있었는데, 그걸 뽑으니까 일반 배터리 팩도 들어가게 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녀석의 태생은 일반 전동건의 카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뭐 외관 괜찮습니다, 물건 보면. 네. 자, 이제 쏘는 거를 주로 찍어 보려고 합니다. 예. 자, 탄창을 끼웠고 그냥 쏘면 되는데, 일단 이게 배터리가 좀 틀려서 연사버그가 좀 생겨요. 단발이 좀 안 끊기는데, 그래도 뭐 자체로는 되게 가지고 놀기 좋습니다. 네. 자, 바깥에 한번 볼까요? 시원하게 튀긴 곳에서 지금 찍고 있어요. 예, 적당한 장소를 지금 제가 찾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좀 쏴볼까요? 잠깐 스톱하고. 자, 오늘 협찬받은 타겟은 아카데미 슈팅 타겟입니다. 예. 이거 보시면, 보자. 가격이 아마 8,000원 정도였던 걸로, 9,000원 적혀 있네요. 9,000원 적혀 있습니다, 가격이. 9,000원 적혀 있고, 그물망 타겟으로 뭐, 집게로 집어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스도 되게 예쁘고요. 쓸만해요. 마음에 들어. 그렇지. 예. 자, 슈팅 타겟에 여기 곰돌이 인형을 여기다 붙여놨는데 무섭네요, 사람들. 예. 뭐든지 달아가지고 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쉽게 펴고 쉽게 접을 수 있다라고 적혀 있네요. 보자. 그래요. 네. 아카데미 타겟도 여기 들어있네요. 여기 보면 아카데미 타겟이 A4G 카피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보자, 얼마나 들어있는지. AGF 많이 들어있네요. 종류상 이거 써도 되고, 저는 제 거를 따로 준비를 했어요. 저는 원래 쓰던 거 타겟을 좀 카피를 해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 이제 펜 아저씨 돼 있는데, 이거 아크로 타겟 용지입니다. 자, 이제 얼마나 집탄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여러분? 예? 자, 이걸 펴볼게요. 하나, 둘, 이건 그 원터치 텐트 같은 그런 느낌이네. 하나, 둘, 셋. 그렇지. 쭉 이렇게 피고 또 당겨서 피고 이러면 될 거예요. 안에 걸 당기면 이렇게 사각형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렇지. 이게 탄을 받아주는 천댁이고, 이게 야외에서는 바람이 좀 불어서 쓰기가 좀 애매모모모 할 수도 있어요. 타겟 집게가 여기 밖에 이렇게 있고, 집게를 잡아주고, 여기를 잡아주고, 밑에도 잡아주고, 딱 A4G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네요.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만들었으니까 좀 신뢰가 가죠. 약간 대량으로 싸게 잘 풀어주니까.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리고 우리 타겟들도 한번 여기 옆에 좀 세워볼까요? 얼마나 잘 맞을지 궁금합니다. 이제 탄을 시험하기는 괜찮겠죠? 이건 제가 먹던 영양제인데, 어머니의 사랑. 예. 영양제인데. 자, 먹읍시다. 자, 준비 완료. 지금 거리는 한 5m? 거리는 한 5m 정도 되겠네요. 자, 쏴볼게요. 보이나? 잘 보이나? 좋아요. 가봅시다. 괜찮죠, 여러분? 예, 거리는 한 6m 정도 될까요? 자, 이 정도 거리에서 뭐 갖고 놀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자, 갑니다. 파이어! 파이어! 예스! 연사가 얼마나 잘 되나 한번 갈아볼까요? 자, 내가 끊어쳐서 그랬나? 속도는 이 정도 납니다. 자, 그리고 연사 한번 갈아볼게요. 파이어! 아야, 아야, 따가워. 저한테 튀네요. 어우. 그리고 탄이 깨지기도 하네요, 여러분. 여보시오. 은근히 파워가 셉니다. 0.2줄의 파워. 야, 탄이 깨지는 이 엄청난 힘. 그리고 배터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약간은 좀 센 거가 조금 셀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속도가 약간 빠르기 때문에, 뭐 전동권 특성상 약간 좀 모터나 뭐 기어비 이런 걸 안 바꾸더라도 속도를 약간 빨리 하면 조금은 세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자세한 리뷰는 또 다음번에 한 번 더 외관 리뷰를 한 번 더 해볼까 싶기도 한데 기회 돼서 한번 봐야죠. 네, 일단 오늘 GSG522 예. 예, 집탄시험도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예, 집탄시험 한번 가볼까요? 오늘 심층 리뷰를 가봅시다.